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오! 렛츠고! 오늘의 먹방! 초밥 대 김밥. 한 명은 초밥, 한 명은 김밥. 뭐 먹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밥 먹어야죠. 비싼 게 적당 아닙니까? 김밥은 하도. 저희가 평소에 하도 많이 먹어요. 네, 네. 삼각김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스시로 먹어보자고. 네. 네. 그럼 누가 뭘 먹을지는 퀴즈로 정할게요. 퀴즈! 뭐에 관련된 퀴즈예요? 프로와 니혼고 퀴즈 데스. 니혼고 퀴즈 데스. 일본어 퀴즈. 네, 이거는 문제 아니고요. 일본어 퀴즈요? 아, 교환 니혼고. 니혼고 니혼고. 네, 제가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어 시간에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어 실전으로다가 또 많이 또 짬밥이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요. 니혼고 니혼고. 첫 번째. 이끄. 이끄. 일본 대표 음식 세 가지를 말하시오. 스시는 제외입니다. 대표 음식? 라멘, 돈부리, 규카츠. 규카츠가 뭐야? 나 미안한데 돈부리 규카츠 몰라. 그냥 머릿속에 지금 일본어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야. 나 나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토가 뭐야? 나토 이렇게 나토 나토. 아, 나토는 저거 거. 조약 저거 맞아. 나토는 조약 말하는 거. 나 지금 대학생이야. 일본어 퀴즈입니다. 결석. 뭐? 결석. 뭐? 결석. 내가 또 개새끼거든. 내가 전문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어, 초밥 먹고 싶어. 어우, 초밥 먹고 싶어. 어우, 초밥 좋아. 어우, 초밥 스매. 마지막 일본어가 아닌 것은? 뭐야? 1번 아나오, 2번 다시마, 3번 오뎅, 4번 찌라시. 1번 아나오, 4번 찌라시, 2번 다시마. 네. 와, 우젓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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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리, 우엄마리. 오, 근데 내 것도 맛있다. 미안한데. 응?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응, 정신 승리해. 응. 우젓다리, 조젓다리.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김밥 먼저. 시즈김밥. 이건 무슨 김밥이에요? 자, 샐러드. 에? 이게 샐러드 김밥이에요? 일단 흰 살 생선 초밥부터 먹겠습니다. 흰 생선 살 초밥. 오, 맛있어. 오, 초밥스. 어우, 샐러드. 어우, 맛없어. 이게 뭐죠? 농어인가? 보통 농어 아닌가요, 여기? 하얀 게. 어우, 불고기.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약교. 락교. 락교. 요거는 참치초밥. 네? 참치초밥. 참치. 아. 뭔가 이상하다 있다. 다음, 장어. 장어로 가야지. 그럼 그렇지. 장어로 가야지. 오늘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넌 힘쓸 데가 없는데, 장어 영웅이야. 어? 아, 혼자도 쓰니까. 혼자 맨몸 운동 또 해야 되니까, 혼자서. 야, 전쟁이 안 나도 사격 연습을 하듯이. 나도 연습을 하는 거지. 데뷔하는 거지. 그 말 맞네. 틀린 말은 하나 없네. 언제든지 기관총에 나갈 수 있고. 근데 형, 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권총이라서 사실 정비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 나 같은 경우는 짝권이야. 한 번에 여섯 발로 빵 나가고. 빵! 빵! 와,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내가 초밥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락교 빡세도 먹어봐. 아, 락교 빡세? 나 저 락교를 좋아하거든요. 손으로 먹어줘야 되거든, 원래 초밥. 맞아, 초밥 먹으면 원래 손이야. 초밥은 손맛이야. 맞지? 맞지? 어우, 스매. 어우, 스매. 초밥은 뭐가 제일 맛있냐 보려면 연어를 먹어봐야 알아. 연어? 응, 내가 또 먹어봐야지. 내가 또 연어 왕자거든. 아, 미치겠다. 연어 특유의 그 약간 느끼한 느낌 있잖아. 기름진. 어우, 나 근데 김밥 이렇게 많아 먹게 먹은 건 처음이야.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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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제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나 드디어 이거 나왔다. 10초 안 썰어봤다. 넌 재해졌다.
넌 뒤졌다. 락큐 빠스는 빼놓을게요. 아니 막말로 나 이거 다 먹는단 말인데요? 나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샐러드입니다. 아 치즈김밥? 치즈김밥만 먹습니다. 넌 시작! 와! 왜 다 먹었어! 아니 치즈김밥은 어디 갔어? 자, 깔끔하게 치즈김밥만 먹었습니다. 아 이 새끼 뭐 얼마나 통한 거야? 아 나 아직 애껴먹고 있었는데. 정말로 다 섞이니까 교범이 아니야 이건. 그냥 편하게 맛있게 먹는 것보다 못해. 남는 거는 락토바스에 맛 하나밖에 안 남아. 진짜 한 맛도 안 나. 와, 내 치즈김밥. 난 나름대로 매겼다고 매겼거든. 락토바스에 하나 남았다니까 이거. 다음은 달걀초밥. 근데 난 이것도 되게 좋아해. 맛있더라. 남들은 뭐라 그러거든. 대전초밥도 그러거든. 난 맛있더라. 특이한 게 여기 올라가는 계란 달아. 근데 치즈김밥을 다 먹은 이유로 먹을 게 없어. 그 다음을 뭐 좋아해? 편집인가? 하지만! 근데 그릇이 이 그릇이 근데 김밥은 평평하니까 근데 이거 계속 싸우면 계속 먹는 거야? 내 봤을 때 남는 건 꼬다리 다섯 개거든. 하나 꼬다리 마지막으로 올리는 거지. 오!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면 못 먹고 있어. 오! 한 개! 너무 한 개 없어서 그런가? 뭐라? 맛있지. 원래 김밥이든 초밥이든 면이랑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 국물이랑. 오늘은 튀김우동. 아~ 튀김우동을 걸고 내기를 할 거야.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튀김우동 먹는 거야? 응.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게. 자 그러면 튀김우동을 걸고 1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는 인삼말이 총 3개. 그 3개 중에 2개만 말해주세요. 곤니치와. 응. 이라샤이마세. 땡. 이라샤이마세. 어서오세요. 곤니치와. 일본 하면 또 알아야지. 곤약 젤리. 재열이 언제 온대? 곤방와. 어떡하지? 곤니치와. 곤방와. 드디어 이겼어. 내가 문제를 드디어 이겼어. 맨날 지다가. 야 곤방와라. 우동 곰방 와. 와 근데 이게 오바라고. 와. 와 튀김 우동 씨엣. 저는 국물. 곰방 와 곰방 와. 국물 곰방 와. 새우 곰방 와. 와 엄마. 좋아 좋아. 오늘 맨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이 스시집에서 파는 우동이라 그런지 일본 맛이 나요 딱. 일본의 맛을 다 질렸네요 그럼. 사실은 와 진짜 수고이하다. 오메. 이거 안 먹어도 다이조부 하거든? 이것만으로는 안 수고이야.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맛있게 각자먹방을 해봤는데요. 내가 할게. 난 일본어 좀 잘하니까 내가 일본어로 다 할게. 오늘 각자먹방을 오이시하게 입고 해봤거든요. 제 기분은 굉장히 수고이하고 굉장히 기무지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재열이한테 너무 댓글로 잘주부하다고 꼭 얘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곰방와. 곰방와.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요. 안사요. 시작.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안녕하세요 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